만나면 좋은 친구 MBC. 강릉에서 한 달 살기 하면서 이주를 생각한 만큼 이번 연도 안에 진짜로 이주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즐겁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업사이클링 의류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직접적으로 자체 생산 공장을 한번 설립을 해보는 게 일단 강릉의 자원을 가지고 저희가 식음료 이런 걸 좀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강릉 농산물로 한번 브랜딩 해보고 싶어요. 목표는 달라도 강릉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강릉에 모인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까요? 시원시원한 파도가 자랑인 강릉시 금지인 해변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서핑을 즐기고 있는데요. 서핑보드를 잡는 포미나 타는 모습하며 어딘가 어설퍼 보이죠? 이들은 강릉살이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청년들입니다. 7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는데 뭔가 이렇게만 살기에는 조금 인생이 무료하지 않나 하던 차에 원래도 바다가 있는 도시에서 살아보고 싶었어서 이제 시기도 맞고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육군 장교로 근무를 하다가 6월 30일 날 전역을 했어요. 그래서 전역을 하고 내 삶의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되지 하다가 여기 오면 많은 걸 배우고 느끼고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강릉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서울에서 평생을 살 건 아니기 때문에 평생 살 도시로 강릉은 어떨까라는 생각에 사실 경기도는 좀 더 도시에 가깝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더 저는 자연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에 나와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산이랑 바다가 있는 강릉에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2021년 첫 선을 보인 강릉 살자 프로젝트는 올해로 3년 차로 특히 이번에는 무려 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강릉 살자라는 프로그램은 21년도에 이제 행정안전부의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이제 시작된 프로그램이고요. 강릉으로 이제 이주하고 싶은 청년들을 이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다시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즌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제가 로컬 창업 벤처 편이에요. 그래서 이 강릉에 왔을 때 이제 창업을 조금 할 수 있도록 이제 지역 기반의 로컬 비즈니스를 좀 알려주면서 사업 계획서를 쓰고 피칭까지 해보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강릉에 정착하려면 그런 일자리나 창업 같은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로컬을 이해하고 강릉의 자연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둘러보고 영감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같이 이제 서핑도 나오기도 합니다. 강릉에서 보낸 시간은 2주 남짓.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살던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에 힘든데 이 강릉 살자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강릉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런 것도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 이 프로젝트에 용기만 낼 수 있다면 누구든지 다 강릉 이주를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군대 가기 전에 래퍼로 활동을 했었어요. 음악 쪽으로 사실 좀 창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강릉이 되게 문화와 예술의 도시잖아요. 세계 합창대회도 다녀왔고 이제 뭐 버스킹도 계속 구경하러 다니고 있고 이런데 역시 음악가에 대한 창업은 강릉이 적합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계속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프리랜서로 그 의류 쇼핑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릉은 서울이랑 KTX로도 가깝고 이래서 서울 말고 조금 벗어나서 강릉에서 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제가 준비하는 사업을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컸어요. 왜냐하면 창업에 대한 꿈이 있었었는데 항상 기회가 끝까지 결과물이 나오기까지의 기회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사업을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게 제 이번 년의 목표입니다. 여름이 완연한 강릉의 경포호수 근처. 간판도 표지판도 없는 이곳에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이들은 지역연계 창업 프로젝트인 넥스트 로컬 사업에 참여한 서울시 청년들인데 직전기수 참여자가 강릉에 정착을 하면서 견학을 온 겁니다. 이들이 강릉에서 꾸는 꿈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이번 기회에 강릉에도 굉장히 많은 농산물들이 있을 텐데 강릉이라는 브랜딩을 한번 알려보자, 발굴해보자라는 의미에서
강릉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강릉 지역에서 사실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쓰레기 문제도 더 커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수거된 쓰레기를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의류 브랜드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사과 생산량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앞으로 강원도가 사과의 주요 생산지가 될 예정입니다. 못난이 사과가 약 한 15% 정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 필연적으로 저희는 그러한 못난이 사과들을 이용을 해서 사과주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넥스트 로컬은 2019년에 시작해 올해로 5년 차에 접어든 사업입니다. 지역의 가능성을 발견해 창업으로 이끌어보자는 취지인데요. 서울 청년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창업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고 그거의 일환으로 지역 현장에서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지원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지역으로 오는 경우들이 좀 많고요. 뭐 이렇게 베이커리를 만든다든지 공장을 만든다든지 생산시설을 지역 안에서 만들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지금은. 네네. 경쟁이 치열한 서울 대신 잠재력이 큰 지역에서 기회를 찾아보자는 건데요. 이곳을 꾸리고 있는 손복동 대표 역시 서울에서 장사를 하다가 강릉의 가능성을 보고 이주를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서 혼자 영업을 하고 있는 장사꾼이었어요. 비즈니스를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도움이 정말로 필요했는데 정말로 그분들의 도움이 저에게도 큰 자극이 됐고 넥스트로컬 4기를 참여하지 않았다면 강릉 진출이 가능했을까? 가능하죠. 근데 언제? 5년 뒤? 10년 뒤? 아무도 모르겠어요. 근데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짜로 계획을 할 수 있는 게 빨라졌던 것 같아요. 손복동 대표는 강릉을 만나며 희미하게 그리고만 있던 꿈을 현실로 꽃피웠습니다. 이 청년들도 강릉에서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던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희망찬 원동력을 얻었을까요? 본인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 못난이 농산물까지도 어느 정도 유통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판로를 지원하고 강릉이라는 네이밍을 저희가 하려고 해요. 브랜딩을 좀 해보고 싶어서 이 시점을 계기로 굉장히 잘 합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릉이랑요. 네. 와서 이제 다른 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직접 다양한 것도 봐보니까 진짜 매력적인 도시구나. 정말 저도 이제 점점 매력에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넥스트로컬 하면서 이 시청분들도 만나고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진짜 지역에 좀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쓰레기 수거에서든 혹은 업사이클링에서든 지역분들과 뭔가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 브랜드가 강릉 지역의 브랜드로서 성장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희가 강릉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강릉 시내만 생각하는데 그 이외의 공간들에는 농가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는 이런 농가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강릉 역시도 정말 맛있는 과일들이 나온다. 특히 맛있는 사과로 이렇게 맛있는 사과주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지방 소멸 문제가 항상 이야기로 나오잖아요. 이런 단계를 거쳐나가는 우리 동시대 사람들인데 내가 할 일이 뭘까를 고민했을 때 딱 하나더라고요. 이 회사를 크게 만드는 것.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또 누군가는 힘이 되고 도움을 받고 결과론적으로 강릉이 또 성장할 수 있고 또 지방이 죽지 않고 수도권과 좀 평행을 이루어가면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마 저의 역할인 것 같고요. 저의 회사를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와 교육 멘토를 받아서 또 전국 지방으로도 힘이 되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교육 사업을 또 이어가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모인 청년들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열정과 희망찬 꿈이라는 씨앗이 있습니다. 각자 그리고 있는 미래는 다르겠지만 강릉이라는 같은 곳에 뿌리내려 무럭무럭 자라길 기대하겠습니다. 숲속에서 불어오는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 살아있는 자연을 만날 수 있는 양구수목원으로 힐링 여행 떠나보실까요? 대암산 자락에 위치한 양구수목원. 아, 몇 시야 몇 시? 아,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아, 늦겠네. 아, 언제 오는 거야? 안녕하세요. 아, 피디님 지금 몇 시예요? 몇 시? 몇 시예요? 4시 46분이에요 지금. 수목원이 6시에 닿는데 지금 오시는 게 말이 돼요? 1시간 남았거든요. 빨리 가서 찍어보는 걸로 해요. 한번 구경하러 가시죠. 더 늦기 전에
이 넓은 곳을 한 시간 안에 다 찍을 수 있을까요? 아, 해설사님 죄송해요. 많이 늦었죠. 이렇게 늦게 오시면 어떡해요. 저 퇴근돼야 되는데. 아, 저희가 시간이 없는 건 알겠는데요. 그래도 제가 여기까지 왔다 보니까 양구 수목원 소개는 꼭 들어야 되겠거든요. 18만 9천여 제곱미터, 5만 7천여 평 규모의 천여종, 12,000 그루의 목봉과 초본이 함께하고 있고요. 입구에 들어오시다 보면 오른쪽에 위치한 목재 치원관을 비롯하여 구속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잠시만요. 해설사님. 설명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좋았는데 저희가 시간이 너무 없어. 그만. 그럼 가시죠. 아, 네. 가요, 가요, 가요. 처음 둘러볼 곳은 구상나무길. 양옆으로 나무들이 가득합니다. 여기는 구상나무 모롱잇길인데 모롱잇길이라는 의미를 아시나요? 아니요. 모롱잇길? 응. 대암산 끝자락에 모퉁이에 있다 해서 모롱잇길로 이렇게 정했고요. 지금 여기 보고 있는 나무는 구상나무입니다. 지리산, 한라산, 천구지 이상에서 자라고 있고요. 우리나라 특산종입니다. 유럽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로 아주 각광을 받았던 나무인데 뭐 올라가서 한번 만져보시죠. 아, 진짜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생겼어요. 따갑네, 따가워요. 안 따가워요. 근데 진짜 따가워요. 이 끝이, 이 부장나무 나뭇잎의 끝은 이렇게 둥그러요. 집안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놔도 어린 아이들이 다치지를 않아. 진짜 따가운 나무. 이리 와보세요. 근데 진짜 끝이 동글동글하긴 하더라고요. 진짜 왜 따갑다고 거짓말했어요? 아, 거짓말 아니에요. 아니, 분명히 제가 느끼기엔 따가웠는데. 이거 한번 만져보세요. 그죠? 이건 진짜 따갑다. 이건 진짜 따가워요. 아니 생김새는 저 나무랑 똑같았거든요? 이 나무 이름은 뭐예요? 아, 이 나무는 네. 가뭄비 나무라고 하는데요. 높고 추워야지만 잘 자라는 나무. 그래서 지름 1m, 수고 40m까지 자라고요. 북쪽에 중요한 침엽수림을 구성하는 나무 중 하나예요. 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수목원이기에 볼 수 있는 구상나무길입니다. 잣나무는 신라송이라고도 불렀어요. 통일신라 시대 때 당나라로 이제 유학을 갔단 말이에요. 네. 잣을 함께 가지고 가서 먹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 잣나무 하면 신라나무. 아, 그렇게 돼서 이름이 붙여진. 숲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에 잣향기가 실려오는 것 같은데요. 공기 너무 좋다. 이렇게 잣나무 숲에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요? 네. 6시네. 아이고, 퇴근 시간이네요. 퇴근해야 되는데. 벌써 6시네. 아니, 어떡해요, 저. 출연을 받아야 돼요. 더 찍어야 된다고요. 아. 다행히도 네. 오늘부터 수목원 야간 개장을 해요. 아. 그래서 안심하고 아니 예, 탐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걸 지금 말씀해 주시면 어떡해요. 저 진짜 오늘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양구 수목원의 밤 풍경은 또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수목원 야간 개장을 축하하며 마련된 라디오 공개 방송. 양구 수목원이요. 8월 27일까지 야간 개장을 운영하고요. 야간 개장 운영 시간인 6시부터 입장 마감 시간이 10시까지는 농사입니다. 농사. 무료로 또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와, 자축했죠? 수목원이라는 데는 처음 와봤고요. 그렇죠. 근데 너무 좋은, 이제 계곡도 너무 좋고. 네. 이 더운 날 조관으로 불렀을까. 칙칙한 노래만 부르는데. 고민하면서 왔는데. 네. 예, 너무 행복합니다. 공기도 너무 맑고 그래서. 나무 사이로 비치는 조명과 시원한 바람과 감성 가득한 숲속 음악회, 여름밤 힐링이 따로 없는데요. 공연을 즐기다 보니 밤은 더 깊어지고 마치 수목원에 별빛이 내려앉은 듯합니다. 근데 여기는 나무가 되게 예뻐요. 여기는 어떤 나무들이 있는 곳이에요? 총 여기 분재는 천여 점 정도. 잠시만요. 분재? 네. 분재가 뭐예요? 분재는 작게 해서 내 가정 안으로 들어온 나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크기는 작지만 고귀하고 기품 있는 멋은 큰 나무 못지않은데요.
한 그루 한 그루마다 오랜 시간과 정성이 깃든 작품들입니다. 우와, 이 나무는 정말 엄청 크고 예쁘네요. 아, 그렇게 보이시나요? 네. 와. 이 나무가 얼마짜리로 보여요? 그러게, 얼마? 1,000만 원? 더, 더. 더? 그럼 5,000만 원? 아니, 더. 더? 더? 1억. 1억 2천, 1억 2천 한다고 하고요. 아니, 분재 하나에 어떻게 1억 2천이나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한번 이 나무를 잘 보시면 수령이 몇 년 돼 있다고 했어요. 400년 됐다고 하네요. 그렇죠. 400년 되었고 이거를 딱 이렇게 봤을 때 용이 하늘로 이렇게 용틀이만은 그런 모양 같지 않나요? 용틀이만은? 네. 그래서 이 가격을 그렇게 책정을 했다고 하네요. 나무로 멋과 아름다움을 뽐내는 예술 작품인데요. 양구수목원에 가면 더 많은 분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 여기는 분재가 엄청 많네요. 아, 그래요? 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분재 형태로 재현한 양구 분재원. 아기자기한 멋이 있네요. 와, 여기 분재들 너무 귀엽다. 제가 요 중에서 그래도 하나 제일 마음에 드는 분재 하나 고르자면 장수매? 장수매. 이유는 저도 장수가 되고 싶어서요. 진아! 늘 낮에만 구경하던 수목원. 조명과 함께 밤에 즐기는 재미도 특별합니다. 짱입니다요. 아,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얘기? 멋있고. 뭐 공기도 좋고 가수도 좋고 너무나 좋습니다. 분위기가. 낮에는 화창한 숲, 그리고 밤에는 나무들 사이사이 비치는 전구들까지 정말 제 마음을 감동시켜줬습니다. 여러분도 다채로운 여름을 즐기고 싶다라면 이곳 양구 수목원으로 놀러오세요. 해가 지고 나면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오는 풍경이 있습니다. 흔히 보던 익숙한 풍경도 밤이 되면 또 새로운 법인데요. 밤에 즐기는 수목원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심상치 않은 사인이 오고 간 순간 꿈을 향해 전력으로 날린 배트.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언더독 신화 이선우 감독. 우리는 전국대회 우승의 주역이다. 그라운드 열기가 치솟는 이곳은 그렇지, 오랄. 그렇게 회전되라고, 그렇게. 안녕하십니까, 야구 감독 이선우입니다. 해체 위기 야구부를 다시 창단해 3년 만에 전국 정상에 올린 그 감독. 제가 15년도에 서남대학교에서 코치를 시작을 해서 2018년도에 이제 오게 되면서 코치 생활을 이제 하다가 전 20년도에 이제 감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이름은 다르지만 팀으로 따졌을 때 이제 한 팀에서 지금 10년째 이제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타격 포인트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감독이겠죠. 재민아, 지금 있잖아. 두 손 잡을 때 이렇게 치잖아, 치지? 한 손 놨을 때도 똑같이 밑에 손을 좀 꽉 잡아. 훨씬 나아. 그라운드에 호랑이가 이끄는 야구팀은 어떤 팀이죠? 어떤 팀이냐라고 한마디로 정리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희 팀은 잘 안 지는 팀입니다. 잘 지지 않는 팀이고 어느 팀보다도 단단하고 조직력이 있고. 존폐 위기에 놓인 야구부를 재건해 첫 해에 대학야구 우승을 거머쥔 그들의 우승 리그. 끝내기 안타로 8강 진출을 확정 지은 환희와 감동의 순간입니다. 몇 년 안 돼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 또 이런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게 또 선수들이 또 너무 잘해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값진 우승의 순간이 더 기뻤던 이유는
감독과 선수들이 야구를 포기하려던 때 구사 일생으로 다시 함께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그 전신 학교가 이제 폐교되면서 저희 야구부 학생들하고 다 오게 됐어요. 뭐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좀 팀도 좀 더 단단해지고 우리 선수들도 좀 더 간절한 마음을 좀 많이 갖고 이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함은 신화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됐는데요. 활짝 웃는 야구부의 저력 여기에 있었네요. 지금과 그때하고 차이점은 이길 가능성이 더 많다 이런 평가를 주변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뤄졌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구부에 든든한 지원군도 있죠. 하여튼 그때 우리 감독님 만나는 것만도 제가 마음이 좋고 고맙고 기쁘네요. 아, 도대체 감독님이 어떻게 이게 훈련을 하길래 이런 성적을 낼 수 있을까? 그 감독으로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20년도 감독되고 3년간 5명 갔거든요. 프로 선수, 프로팀에 5명이 갔습니다. 지금 이 친구들한테 이제 동기부여나 희망을 주려면 이 지도자가 결과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또 그렇게 간 친구들이 다 잘하고 있습니다. 프로에서 또 잘하고 있고. 예. 또 좋은 우수한 인재들도 많이 오고 또 인성이나 이런 것도 많이 좋은 친구들이 많이 와서 그게 선순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정은 실력을 낳고 실력은 결과를 만들어 라이징 스타로 주목받은 야구팀. 얼마 전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야구전설 김성근 감독이 이끄는 전직 프로 선수팀과 결어 짜릿한 역전승도 거뒀습니다. 오늘은 야구부가 서로 팀을 나눠 경기하는 날입니다. 네, 집중하고 9시 하자. 네. 예. 하나, 둘, 셋. 하이. 예, 김호봉 한 시 많이 가고. 예. 수비 집중하자. 예. 하나, 둘, 셋. 하이. 우리에게 연습도 실전이다. 마운드에서 뛸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한 선수들. 열심히 하면 선배들처럼 프로로 갈 수 있다는 꿈이 이들을 살아나게 하는데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가 또 감독이겠죠. 감독 입장에서 학생들이나 제자들이 조금은 더 좋은 환경, 조금은 더 좋은 시스템에서 운동을 하고 야구를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상황 여건상 좀 안 되고 부족한 거, 또 부족한 걸 알고 있지만 감독으로서 크게 어떠한 걸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좀 굉장히 좀 속상하고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선수들에 대한 애정을 담아 이선우 감독이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다는데요. 여러분들 단체 사진도 찍고 학년별로도 찍고 이렇게 하는 좋은 기회니까 할 때만큼 좀 즐겁게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네. 작가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촬영합니다. 자, 하나 둘. 표정들 밝게 하시고 하나 둘. 자, 화이팅 한번 하나 둘 셋. 화이팅! 유니폼으로 하나 된 야구팀. 이선우 감독은 훈련하며 믿고 따라준 선수들이 대견하고 고마운데요. 그 마음을 담아 빛나는 청춘, 추억이 될 사진을 선물합니다. 프로야구장 같은 데 가면 그 프로야구 선수들은 이제 스윙도 하고 이제 전광판에 프로필 사진 같은 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미리 연습 삼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고 또 유니폼 입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한번 가짐으로써 또 한번 본인들이 이제 유니폼 갖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또 느낄 수 있고 또 마지막 어떻게 보면 간직할 수 있는 추억을 한번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야, 화이트 크게 한번 하자. 내가 선창할게. 알겠지? 네. 하나, 둘, 셋. 네. 야구 감독을 하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그냥 선수들하고 같이 뛰고 같이 훈련하고 같이 운동하고 그 속에서 선수들도 또 조금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본인들도 만족감을 느낄 때 그때가 가장 저한테는 행복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고생했는데 우리 맛있는 거 밥이나 먹으러 가자. 감독님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사줄게. 가자! 가시죠, 감독님. 능청스런 선수의 말에 웃으며 넘어간 이선우 감독의 소울푸드는 해산물이 푸짐한데요. 뭘까요? 가진 채소와 버섯, 전복으로 우려낸 국물에
쓰러진 황소도 일으킨다는 낙지를 넣은 아하 해신탕. 맛도 좋고 몸에 좋은 최고 보양식 해신탕이 소울푸드군요. 맛있어. 낙지가 너무 많이 질기니까 딱 좋아 지금. 역시 작전 타이밍 제대로 알고 계시는데요. 아, 제가 2020년도부터 이곳을 오기 시작했거든요. 저희가 우승한 해인데 힘도 많이 내고 그래서 좋은 결과도 나오고 했던 추억이 있는 음식점입니다. 저희가 이제 날도 덥고 이런 환경에서 이제 훈련도 많이 하고 하는데 좋은 음식 먹고 힘내서 열심히 하자. 딱 음식과 저희하고 맞는 음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때? 맛있지? 아, 좋다. 감독님이 떠주는 음식에 마음이 담깁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곳에 와서 이 해신탕을 먹으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고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소울푸드고 그거가 저에게 이제 회복이 되는 거고 에너지 충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감독이 바라는 지도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친구들한테 좀 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감독?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프로를 가는 친구도 있지만 못 가는 친구도 더 많은데 그 친구들한테도 좌절하지 말고 충분히 어떤 자리에서 노력하고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본보기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감독님, 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뭐지? 소주 살짝만 줄이시고 조금은 몸도 많이 생각하시고 이제 운동도 하시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항상 어디서든지 성질을 살짝만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가 항상 사랑합니다. 오늘 우승하면 300만 원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꼭 약속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독님 화이팅! 화이팅! 요리조리 보고 두루두루 맛보며 고향을 소개합니다. 전지적 다윤시점 고향탐구생활. 깊어가는 여름 과수원마다 복숭아 향기가 진해지고 있습니다. 세종 조치원 복숭아의 새콤달콤한 매력 지금부터 탐구해볼까요? 오늘은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달콤한 향기를 쫓아서 달려왔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 이 달콤한 향 때문에 여름을 기다리거든요.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요거거든요. 와, 너무 예쁘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복숭아가 재배된 곳이 지금의 세종시인데요. 그래서일까요? 마을마다 주렁주렁 복숭아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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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쩜 복숭아가 이렇게 예뻐요? 조춘 복숭아 괜히 100년이 됐겠어요. 그래서 이게 빛깔도 좋고 이게 맛있는 거예요. 아, 진짜요? 아, 그러면은 저희가 조금 먹어보면 안 돼요, 아버님? 이따가 원두막에 가서 닦아서 저기 드시면 되지요, 뭐. 그러면 저 어떻게 일하고 가야 되는 거죠? 먹고 싶으면 해도 되고. 아, 먹고 싶으면 해도 되고?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되게 바빠 보이시는데 제가 일 좀 도와드릴게요. 갈까요? 안 해도 돼요. 고향 땅에서 복숭아 농사를 지은 지 올해로 23년째. 오늘도 성실한 부부는 새벽 이슬을 밟으며 복숭아 밭에 왔습니다. 거의 새벽에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따고 따면 7시, 8시 되면 작업해서 이제 직판할 땐 직판하고 시장 갖다 주고 시장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여름이 아주 엄청 바빠요. 바쁘시겠다. 엄청 바빠요. 잡아봐. 이렇게 똑 소리가 나야 돼. 이거 따봐요. 오늘은 똑. 제가 똑 소리 나는 일꾼이 돼드릴게요. 먹고 있는 것 같아. 새콤달콤한 복숭아향 너무 좋다. 이거 진짜 그냥 앙 깨물어버리고 싶은데. 열심히 일해서 빨리 먹어야지.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는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탐스럽게 잘 익은 복숭아.
예부터 조치원은 풍부한 일조량의 토양까지 배옥해 복숭아 농사가 잘 되는 고장입니다. 와, 아주 탐스럽네요. 진짜 다른 곳마다 어쩜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요? 이거 괜히 백년 육상 아닌 것 같아요. 예. 100년이 아니라 저희 조치원에 저희 복숭아가 처음 심어진 게 한 117년 전이에요. 아, 17년이나 됐구나. 예. 그러니까 저희 조치원 복숭아가 기후도 온화하고 토질이 복숭아가 재배하기 딱 좋은 그런 재질이에요. 그래서 복숭아가 참 맛있고 저 전국 어느 지역보다 복숭아가 참 맛있습니다. 저희께. 대한민국 최초의 복숭아 재배지인 조치원. 그 명성답게 조치원 복숭아는 우리 지역 복숭아 생산량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제가 그 어릴 때요. 복숭아 축제를 좀 와본 기억이 있는데. 아, 그러세요? 우리가 21회째가 됐습니다. 축제가. 그래서 8월 4일부터 8월 네. 6일까지니까 오셔서 좀 복숭아도 많이 드시고 또 물놀이도 하시고 많은 즐길 거리, 볼거리 많으니까 자, 시민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부터 수확한 복숭아 장맛길 맞으면 안 되잖아요. 서둘러 옮겨야 합니다. 아이고 욕부네. 복숭아 먹어도 되겠네. 어떻게 먹을 자격 있어요? 아이 맛있게 잡세요. 아 그러면 가시죠. 여름이면 새벽같이 과수원에 나와 구슬땀을 흘리는 부부. 오늘은 똑소리 나는 일꾼 덕분에 한숨 돌렸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부부의 달콤한 결실이 전국 팔도로 배달될 시간. 조치원 복숭아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오늘 수확한 복숭아는 선별 과정을 거쳐 당일 배송될 예정입니다. 이야, 잠깐만. 아니, 어머니 이게 몇 개예요, 이게? 설마 이게 다 오늘 나갈 물량은 아니죠? 다 오늘 나가지. 와, 이거 완전 50개도 넘어요. 여기 빼. 맛집이네. 고맙지. 밭에서 방금 따온 싱싱한 복숭아. 향기가 어찌나 좋은지요. 지나가던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춥니다. 맛 한번 보실래요? 예. 먹어요. 맛있어요? 아, 너무 맛있어요. 집 최고예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여기 올 때마다 들려서 복숭아를 여름철마다 이거 사서 친질할 때 동네에서 나눠먹고 합니다. 네, 볼게요. 1년을 기다려야 맛볼 수 있는 조치원 복숭아. 저도 오래 기다렸습니다. 와, 속 노란 것 봐. 와. 맛있죠? 우와. 아니, 뭐 맛이며 향이며 당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아버님, 농사 진짜 잘 되셨네요. 경력이 있잖아요. 여름에 더위에 지쳐서 입맛 사라지잖아요. 조치원 복숭아 드시고 입맛 한번 돋아보셔요. 조치원 복숭아 많이 사랑해주세요. 복숭아와 특별한 인연을 맺은 또 다른 부부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이 복숭아가 아니라 웬 장독대가 이렇게 많어? 어? 뭐 하시는 거지? 아, 복숭아 고추장 푸시나 봐요. 안녕하세요. 아니, 복숭아로 고추장을 만드셔요? 아, 고추장이요? 이건 고추장 아니고요. 어? 세종시 특산품인 복숭아랑 배 같은 과일로 만든 네. 발효액이에요. 조치원 복숭아로 담근 복숭아 발효액. 맛이 궁금했는데요. 나장급이 출동해야죠. 되게 새콤달콤한데요? 그 뭔가 복숭아 과일에서 못 느껴본 되게 깊이감 있는 향긋함이 느껴지는데. 네, 그렇죠. 조치원 복숭아로 평균 대략적으로 한 10년 정도 저희가 숙성시킨 네, 발효액의 깊은 맛입니다. 그러면 이 발효액을 뭐 음식 같은 데 넣으시는 거예요? 아, 이거 음식에 넣어서 드셔도 참 건강하고 맛있고 좋지만요. 네. 또 그냥 음용하실 수도 있거든요, 희석해서. 근데 저희는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쌀빵에 넣어서 쌀빵을 만들고 있어요. 10년 전 복숭아의 고장 세종으로 귀촌한 부부. 복숭아 발효액을 이용해 건강한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햇복숭아 나오는 철이 되면 빵 만드는 즐거움이 더 크시대요. 아버님께서 30여 년 효소를 연구하셨어요. 특허까지 받으시고 효소 대가로 인정을 받으셨는데 이 효소를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설탕을 일부 효소로 좀 대체를 해야겠다, 발효액으로. 그래서 발효액을 넣으니까 훨씬 더 부드럽고 속이 편한 그런 빵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부부의 제빵실엔 복숭아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모양도 복숭아 모양이에요. 네, 맞아요. 오! 향긋하죠? 네. 와, 되게 부드럽다. 그 달콤한 끝에 은은한 새콤한 맛이 올라오는데요. 복숭아 발효액으로 만든 건강한 쌀빵. 빵 속엔 복숭아 과육도 아낌없이 넣어줍니다. 향긋한 복숭아에 크림치즈까지 듬뿍 들어가니 얼마나 부드럽고 달콤할까요? 되게 생소하고요. 뭔가 또 기대가 되는 맛일 것 같아요. 네네. 지금까지 맛보셨던 복숭아 맛 그 이상의 맛을 아마 느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조치원 복숭아의 새로운 변신. 오. 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 많다 하고 있겠습니다. 네. 조치원 복숭아의 맛과 향을 빵과 쿠키에 담은 부부. 복숭아 효소부터 쌀, 견과류, 팥소까지 모두 지역 농산물로 만든 건강한 빵입니다. 오. 어떠세요? 일단 빵도 되게 부드러운데 안에 이렇게 촉촉한 이 복숭아 과육에다가 크림치즈까지 같이 촉촉하게 들어있으니까 그냥 입에서 사르르 녹아요. 네. 어, 이거 진짜 맛있다. 복숭아의 풍미를 살린 쌀빵에 세종 알밤의 통째로 들어간 복숭아 밤빵. 참을 수 있나요? 어? 오! 제가 아까 복숭아 행정화씨로 손 닦았거든요. 네. 어, 진짜 그 정도의 향이 나요. 어, 너무 신기하다. 먹어볼까요? 우와! 우와! 복숭아빵이에요, 밤빵이에요. 네, 세종의 튼실한 알밤 하나를 그대로 넣었어요. 세종 복숭아에다가 세종 밤까지 들어갔네요. 쫄깃쫄깃하고 바삭한 맛까지 있고 이거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복숭아를 한 입 딱 집었는데 그 안에 씨앗이 파진 거야. 근데 그 팥 안에 밤까지 있어. 와, 딱 그 표현인 것 같아요. 두 분 중에 누가 개발하신 거예요? 네, 대표님이.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만들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빵 속에 복숭아 크림을 듬뿍 채운 슈도 취향저격. 저 슈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복숭아 아이스크림 케이크 먹는 느낌. 네. 안에 크림이 되게 시원하니까 여름에 먹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복숭아 빵과 함께 행복한 귀촌의 길을 쓰고 있는 두 사람.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다는데요. 조치원 복숭아를 맛있게 알리기 위한 부부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한 2, 3개월 정도 수차례 시행착오도 겪고 발효액의 맛이라든지 과일의 맛을 둘 다 살릴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좀 만족하세요? 드셔본 분들이 속이 편하다고 하시고 맛이 괜찮다고 하셔서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굉장히 매일매일 맛있게 먹고 있고요. 또 더 많은 제품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개발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종에서 자란 맛있는 조치원 복숭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새콤 달콤 아삭아삭 복숭아의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마을마다 복숭아가 탐스럽게 익어가고 햇복숭아로 만든 건강한 간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고장. 여러분, 여름엔 세종 조치원 복숭아가 딱이죠. 지붕 없는 미술관. 국내 최초로 건립된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곳.
제2의 제주도로 불리면서 해마다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곳, 바로 고흥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서 저절로 힐링되는 장소가 많은데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고흥의 숨겨진 명소로 안내합니다. 고흥에는 아름다운 피서지가 많은데요. 해수욕장은 약 2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가장 유명한 곳은 전남에서 서핑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잘 알려진 남열 해수욕장이고요. 고운 모래가 길게 깔려있고 수심이 얕아서 가족이 함께하기 좋은 발포 해수욕장도 있습니다. 또 다른 곳은 350년 이상 된 노송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로 해수욕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흥군 관광 홈페이지에도 없는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포두면에 있는 남성리 해수욕장인데요. 한적하면서 아담한 게 특징인 이곳은 특이하게도 한쪽은 백사장, 다른 쪽은 자갈밭으로 돼 있습니다. 이 해수욕장은 다른 해수욕장에 비해서 파도가 세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다른 해수욕장에 뒤집어지지 않으니까 물이 맑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갯바위가 옆에 바로 있어서 갯바위 낚시도 즐겨주시 되고, 그리고 작은 해수욕장이지만 샤워실, 화장실이 다 비치 되어 있어서 놀이를 하시고 깔끔히 씻고 갈 수도 있어요. 조용한 해수욕장에 모녀가 놀러 왔습니다. 더위를 날려보내기 위해서 바닷가에 발을 담가보는데요. 같이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시작. 오늘은 이곳에서 행복한 추억을 쌓아봅니다. 모녀는 가끔 한적한 남성리 해수욕장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남성리 해수욕장은 사실 여기 고흥에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도 잘 모르는 아주 숨은 뷰 맛집인데요. 여기는 지금 수심이 아주 얕고 파도가 잔잔해서 아이들이 놀기 우선 제일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이와 함께 자주 오는 곳입니다. 물놀이 할 때 여기 물 맑아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파도가 적당해가지고 재밌게 놀았어요. 여기 해수욕장 앞에 후박나무 그늘이 있어요. 여기서 뭐 캠핑도 하시고 쉬러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늘도 좋고 요 앞쪽으로 가시면 데크 산책길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산책하시면서 앞에 남해 바다 뷰 보시면서 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 있습니다. 해안을 따라 나무 데크로 만들어진 산책로가 있는데요. 산책하면서 보는 남성리의 풍경은 한 폭의 수채화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산과 바다를 동시에 품은 해수욕장이네요. 여기도 바다, 저기도 바다, 온통 바다밖에 안 보이는데요. 혹시 고흥에 계곡이 있을까요? 엄마들이 모여있어 모르는 정보가 없다는 맘카페. 여기서도 고흥에 있는 계곡은 찾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고흥에도 계곡이 있다는 제보가 있어서 직접 마을로 찾아가 봤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 계곡을 찾아가시려면 좀 힘들 거예요. 제가 안내해 드릴 거니까 저와 함께 가시죠. 마을 이장님께서 직접 계곡이 있는 곳까지 안내해 주겠다고 나섰는데요. 일단 믿고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산에 계곡이 있는 건 맞는데 전혀 계곡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길입니다. 이장님, 우리 계곡으로 가고 있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여기 옛날에 군에서 운영할 때는 여기가 풀장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여름철은 전나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국립공원으로 여기 지정이 돼가지고 파령산 이원이 그때부터는 풀장을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름철 피서객들이 하천을 따라서 누진장에 많이 모여들고 있거든요.
길을 따라 깊은 산속으로 한참 들어왔더니 정말 있네요. 있어. 고흥에도 계곡이 있습니다. 물 좋고 공기 좋은 안양동 계곡을 찾았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참 계곡이 예, 물도 아주 시원하고 지금도 시원하지만은 어릴 때 물장구 치고 노는 그런 추억 깊은 계곡입니다. 생각보다 큰 계곡은 보기만 해도 더위가 한 방에 날아가는 기분인데요.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여름 진객 매미 울음소리도 우렁차게 들려옵니다. 시원한 바람과 맑은 물이 흐르는 고흥의 숨겨진 명품 계곡이네요.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천등산 기슭에 위치한 고흥의 금탑사입니다. 큰 사찰은 아니지만 고즈넉한 풍경을 자랑하는 곳인데요. 사찰은 이미 고흥에서 유명하지만 그 옆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울창한 숲이 있습니다. 바로 비자나무 숲인데요. 금탑사 비자나무 숲은 천연기념물 제239호로 지정될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합니다. 쭉쭉 뻗은 비자나무가 약 3,300그루나 심겨 있다고 하는데요. 비자나무 열매는 변비와 가래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엔 금탑사 스님들이 비자나무 열매를 수확해서 금탑사 운영 자금으로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아직도 휴가 계획을 세우지 못하셨나요?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곳을 찾고 있다면 한적한 계곡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고 곧게 뻗은 비자림에서 힐링도 할 수 있는 고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